보고 가면 안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펀치넬로가 저는 찢었다고 생각했어요. 와, 그거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원래 아프신데 좀 위독해지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안녕하세요, 래퍼 펀치넬로입니다. 옛날에 클럽 에스키모라는 크루가 있었는데 되게 우연찮게 펀치넬로의 음악을 들었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함께 활동을 했었고, 펀치넬로는 음악을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힙스러운 음악, 랩도 물론 잘하고 약간 웃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 한 2시간 하는 거 말고는 다 연습이나 가사 준비하는 것들 하고 있어요. 저번 시즌 때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를 다 못 보여드려서. 어머니도 알고 계세요? 그때 연락을 받고 방송 보고 아셨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괜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번 쇼미 우승까지 한번 재밌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 항상 반대로만 가는 내 시계 남들과 다르게 바삐 할 일을 정리해줘 늘어나는 콧대 겁없이 뛰어들었지 내가 바라담군 세계 생각하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해 적응 못해 봤자 What you talking about 자식들은 ain't say nothing 꺾지 못해 잡채 때려침을 뱉는 부류에 만나 너가 모니터로 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나 읽어드는 대체 언제 진짜 날 볼까 Well up your ass 노래 듣는 다음 벌써 통솔을 하지 F***ing 해서 가서 샤워 쓸데없이 분석하고 지들끼리 수건대 그래 난 원래 이래 이제 신경 안 쓸라 이거 인생 나 X 가고 그 스펙 나 X 가고 그 머니 나 X 가라 내 felt만 믿고 해 미안하네 내가 할게 이제 너는 저리 가봐도 돼 멍청하게 살았을 때 탈락했나? 멍청하게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데 안 했지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We are K-pop, Mnet.